안녕하세요. 오늘은 양장금이 추천하는 숙취 해소 해장국 3가지 야물딱지게 끓여볼게요. 첫 번째, 시원함이 최고인 바지락탕입니다. 향긋한 향이 좋은 부추는 4cm 길이로 썰어주고 칼칼한 청원고추는 쫑쫑 썰어줍니다. 바지락은 해감이 된 것으로 준비하고 깨끗이 씻은 후 바지락이 찰랑찰랑 잠길 만큼의 생수를 넣어 끓여줍니다. 바지락 잎이 벌어졌을 때 남아 있을 수 있는 모래를 털어내듯 가볍게 뒤적뒤적 해준 후 바지락을 잠시 건져 놓습니다. 이어 국물은 1분간 가만히 두고 불필요한 앙금을 가라앉혀 주어 조개가 지근거림이 없이 깔끔한 국물을 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취향에 맞게 조개의 살을 껍질과 분리하고 나머지는 껍질째 탕을 끓여도 좋습니다. 냄비에 분리한 조개살과 껍질째 있는 조개를 담고 앙금 가라앉힌 조개 육수를 살살 부어주고 끓여줍니다. 이때 조개는 이미 다 익었기 때문에 조리 시간은 빠르게 진행합니다. 조개에서 나오는 육수 자체가 짠기가 있기 때문에 간은 따로 하지 않고 오래 끓이면 짜지고 조개살이 질겨지니 오래 끓이지 않습니다. 조개 육수를 부어준 후 바로 양념과 야채를 넣어주고 후추 톡톡 뿌려준 후 부르르 한번 끓여주면 속풀이용으로 최고인 바지락탕 완성입니다. 두 번째, 양장금이 얼큰해서 속풀이용으로 자주 끓이는 콩나물 미역 라면탕입니다. 대파와 청양고추는 쫑쫑 썰어줍니다. 대파는 분량보다 많이 넣어도 좋고 이어 불린 미역 역시 쫑쫑 썰기이며 미역을 넣어주면 시원하고 포만감이 있어 좋습니다. 라면 1/2 길이에는 부숴줍니다. 라면은 부숴주면 야채와 숟가락으로 떠먹기 편합니다. 길게 국수 먹듯이 먹는 맛과는 다른 맛을 볼 수 있습니다. 냄비를 달군 후 분량의 생수를 부어주고 분말 수프와 고춧가루를 바로 넣어줍니다. 물을 빠르게 끓이게 하는 방법입니다. 국물이 끓으면 라면을 잠시 끓인 후 콩나물을 넣어줍니다. 라면은 부스러기를 넣었기 때문에 금방 익습니다. 콩나물 역시 오래 끓이면 아삭한 맛이 없어지니 오래 끓이지 않습니다. 이어 미역과 대파, 청양고추를 넣어주고 한 스푼 끓여줍니다. 국물이 부르르 끓어오를 때 계란 하나를 올려주면 땀 뻘뻘 흘리면서 먹는 최강 얼큰한 콩나물 미역 라면탕 완성입니다. 세 번째, 속풀이 해장국으로 가장 많이 끓이는 황태 콩나물국입니다. 대파와 청양고추는 쫑쫑 썰기 해줍니다. 황태는 잔 가시 정리를 하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이어 물에 살짝 헹구어 묻어 있을 수 있는 불순물을 씻어주고
황태 자체를 부드럽게 해준 후 국을 끓입니다. 황태채를 솜사탕처럼 부드럽게 해줄 계란을 풀어 준비해 놓습니다. 냄비에 불량의 다시마 육수를 부어 끓인 후 육수가 끓어오르면 콩나물을 넣어줍니다. 국물이 끓을 동안 미리 풀어놓은 계란물에 황태를 넣어 계란물을 입혀준 후 끓는 물에 조금씩 수제비 넣듯이 떠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황태가 폭신하면서 아주 부드럽고 황태를 넣은 후엔 국물이 끓기 전에 휘휘 젓지 않습니다. 국물이 탁해집니다. 국물이 끓어오르면 불량의 양념을 하고 맛을 보아 추가가는 취향에 맞게 소금으로 해줍니다. 국간이 맞춰졌으면 야채를 넣고 후추 톡톡 뿌려주면 깔깔한 속을 달래주는 부드럽고 시원한 황태 콩나물국 완성입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